폐암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죠. 보통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견되면 이미 뭐 3, 4기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폐암을 예방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폐암 발생을 막아주죠.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드는 음식이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클로레라, 고추, 시금치,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익혀서 먹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여줍니다. 보통 70% 이상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당근은 왜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당근이 섬유질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담배죠. 예, 흡연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식 조리시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여성 폐암 환자의 90%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폐암이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음식 조리시에 나오는 연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개 요리사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요리하시는 거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로티노이드 보충제,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폐암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세포성 폐암을 3배 정도 더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붉은 고기나 가공육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설탕 많이 드시는 것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탄산음료나 액상과당 많이 든 주스류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술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술은 모든 염증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을 예방하시려면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폐활량이 커져야 폐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폐암, 위암, 간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와송이 있는데요. 와송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염증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금은화가 있습니다. 인동 덩굴의 꽃이죠. 와송과 금은화, 생강, 대추를 함께 달여가지고 차로 마시면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 보고를 보니까 흡연이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뇌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담배가. 그래서 뇌를 더 빨리 노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폐암만 걱정하지 마시고 치매 걱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토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토마토 성분 중에 라이코펜이라고 있는데요. 특히 뇌 혈류를 개선시켜주죠. 그래서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항암 작용이 강합니다. 이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위암, 폐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전립선암에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을 때도 라이코펜 성분 많은 음식 드시면 좋거든요. 이 라이코펜은 아연하고도 또 비슷한 효능이 있는데요. 정자 활동성도 증가시켜주고, 정자량도 2배 이상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정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피부 미용 개선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토마토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요 성분 중에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콜린도 많이 들어있죠. 또 비타민C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종을 해소해주고, 콜린은 또이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 때문에 간 기능 개선, 뭐 체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대장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서 드셔도 좋은데요. 설탕 불에서 먹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토마토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췌장암은 이 가족력이 굉장히 강한 암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해마다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췌장암은 거의 말기가 되었어야 발견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죠. 췌장암의 가장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 등 통증인데요. 등에 심한 통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등 통증은 다른 이유로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할 때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체중 감소나 식욕 감소가 있을 때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혈당 상승이나 물금 변등이 나타날 때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황달이 생겨도 췌장암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에서 나오는 이 소화 효소가 나오는 췌관과 간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 만나서 하나의 관으로 소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관도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관이 막혀버리면 황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면 췌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대개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담배가 췌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췌장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또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도 췌장암이 발생하기가 쉽다고 하고요. 과체중이 아닌 사람보다 2에서 6년 정도 더 빨리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도 췌장암 발생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췌장염이 있으면 소화장애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면 췌장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간염이 반복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췌장도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굳어지면 췌장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췌장암만 딱 일으키는 하나의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과일주스라든지 에너지드링크라든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염증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은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재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재생이 일어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염증이 있는 곳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더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 과일주스, 에너지드링크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브라질의 어떤 과학자는 가공식품을 마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대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서 더 이상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말자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술이죠. 술은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 대장염, 위염, 췌장염, 간염 네 가지가 모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붉은색 육류,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췌장암 발생률이 최대 36%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육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액이 많이 분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우리 몸이란 것은 많이 쓰면 고장나는 거예요. 과식하면 위장이 고장나고 술 많이 먹으면 간이 고장나고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뇌가 고장납니다. 많이 쓰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췌장의 염증을 예방해줘야 되고 방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췌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줘야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진지발리스 균이 내장으로 들어가면 췌장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지발리스 균을 억제하는 주요 음식이 양파예요. 양파에 있는 알리신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양파즙이나 뭐 양파를 자주 드시면 이 진지발리스 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한 음식이 마늘이죠. 마늘 많이 드시면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마늘에 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췌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늘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54%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인과 루테올린,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아피제닌, 체리에 들어있는 페릴릴 알코올이 췌장염을 예방해준다고 하네요. 또 한약재 중에 복령이라고 있는데요. 소나무에서 자라는 균사체죠. 췌장염 발생과 관련 있는 MMP 유전자를 차단해준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